신비의 다육정원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나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응모 기간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9일 일요일 밤 12시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댓글 하나에 한 명,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면 당첨 기회가 높아지죠.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써니다육에서 원핀 창을 함께 보실 건데요. 지난번 시간에 써니다육의 명품 창들을 보시고 정말 운동 많이 받으셨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국가의 몸값에도 불구하고 시집들을 많이 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명품 창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이들이 제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명품 창, 곱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창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조 에보니 스포크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보니 립스틱이었나요? 립스틱으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원조 에보니 스포크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된 원조 에보니 스포클러는 루아인데요. 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들었고요. 손톱도 아주 아름답고 검게, 토스 있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이즈가 9cm이고요. 입점 두꺼운 거, 요렇게 두꺼운 입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죠? 이 9cm의 이 아이가 스포클론이라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원종이군의 스포클론 3만원입니다. 1번 원종이군의 스포클론 3만원이고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아이가 5만원이에요. 원종이군의 스포클론인데 이 아이에 비해서 그 라인이 더 붉죠. 더 검붉죠. 굵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역시 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죠. 이 아이는 9cm였고 이 아이는 10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역시 입성이 도톰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자, 5만원 스포클론 에보니,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5만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아이가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6만원인데요. 자, 무엇이 다른가요? 크기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보다 입장이 더 큽니다. 키도 더 크고, 물론 치도 더 크고요. 얼굴 로제트 크기는 비슷한데요. 입장이 크기가 이 아이보다 더 커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품종,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빛감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자, 원종에 보니 스파클론 네 번째 아이도 6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짙은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까지 검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즘 대세가 창들이 검은 라인이 있는 아이들이 대세라고 그러죠. 이 아이는 대세에 따르고 있는 명확한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사이즈가 10cm고요. 키도 역시 6cm에 달하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두툼합니다.
환엽일수록 더 많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제일 환엽이고 제일 붉게 물들었어요. 앞 아이와 이 아이는 골드빛으로 물들었고 이 아이는 주황빛으로 물들었는데 이 아이 특징이 다르죠. 이 아이는 라인이 아주 짙은 아이, 또 이 아이는 골드빛이 짙은 아이여서 두 아이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원종해보니 스파클론 3만원, 5만원, 6만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도 원종해보니 스파클론이에요. 가격이 껑충 차서 9만원이네요. 자, 무엇이 다를까요? 입장 두툼하고 두꺼운 거 똑같습니다. 라인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수영이 너무 달라요. 자, 이 아이에 비해서 이 아이의 입장 수가 확연히 다르죠. 자, 이 아이는 성그럽고 이 아이는 아주 꼼꼼하게 빼곡합니다. 이렇게 자라났으니 얼굴도 더 크겠죠. 자, 11cm가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이 오므라들면서 멋진 수영을 만들고 있어요. 연꽃 모양이 돼가고 있죠. 창들이나 다육이들이 연꽃 모양이 이루는 것이 완성형인 거죠. 자, 좀 더 가까운 완성형에 이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9만원입니다. 자, 9만원 아이와 6만원 아이의 차이점 보이시죠?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자, 6만원, 6만원, 9만원입니다. 라인이 완전히 또렷하죠? 자, 원종해보니 스포클로 소개해드렸고요. 몬타니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몬타니아, 이 아이는 9만원인데요. 몬타니아가 가격이 나가는 아이예요. 자, 라인이 완전 정말 검고 짙습니다. 거의 입성의 절반은 피멍으로 물들어 있는 몬타니아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손톱도 아주 강하게 센게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몬타니아 이 아이 9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11cm에 달하고요. 키도 8cm에 달하는 몬타니아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뭔가 이렇게 포스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어요. 자, 몬타니아 또 하나의 몬타니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도 몬타니아인데요. 자, 보면은 입장 반절까지 물이 들어있어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몬타니아보다 붉은빛이죠? 붉은빛이 드는 몬타니아가 있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쫑쫑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몬타니아 이 아이도 9만원입니다. 10cm 로제트 크기와 7cm 높이를 가지고 있는 몬타니아. 빨간 톤의 몬타니아도 9만원. 검붉은 톤의 몬타니아도 9만원인데요. 몬타니아 두 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몬타니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물개인이 있습니다. 물개인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아주 붉은 톤의 손톱과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쁜 꽃송이 같은 물개인이에요. 이렇게 손톱이
손톱까지 다른 아이들에서 굉장히 이쁘네요. 자, 여기 있는 모습인데요. 사이즈가 10cm, 키가 크네요. 7cm에 달하는 물개인.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원종 물개인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원종 물개인의 모습입니다. 군생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보다 더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물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물들어 있는 립스틱. 이 아이는 4만원인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아이, 이렇게 자구가 뺑 돌려 있는 아이들 4만원에 판매했었죠. 이 아이도 그때와 똑같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립스틱 4만원,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군생이에요. 다크 누브라가 있습니다. 누브라인데요. 누브라 군생인데 아주 검붉은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장점 주변으로 가면 검정빛이 나는데요. 마치 흑점이처럼 그렇게 변해져 있는 누브라입니다. 사두근생이고요.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사이즈 재드릴게요. 14cm. 아니, 이 아이는 10cm고요. 다른 아이들은 5, 6cm 정도 되는 전체 크기가 14cm에 가는 다크 누브라 사두근생 5만원입니다. 홍산생술, 지난번에 아주 커다란 아이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유두근생, 홍상생술입니다. 제일 큰 아이가 13cm고요. 여기 자구를 달고 있어요. 자구가 쬐깐하게 달고 있는데요. 홍상생술 이두근생 5만원입니다. 자, 여기 이쁜 아이 너무 이쁘죠. 사장님이 이름을 몰라서 판매를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또 이렇게 감동적인 아이 모습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큰 아이가 있는데요. 새아이 이름을 모르신대요. 이름을 몰라서 아주 이쁘긴 하지만 저렴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15,000원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10cm 화분이고요. 입장이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5,000원입니다. 뺑 들어가면서 자구를 달고 있는 오두 군생인데요. 야, 역시 9cm에 자라는 아주 이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아이의 SP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이게 새엽이에요. 아주 빨갛습니다. 엄청 빨간 빛인데 지금 햇빛이 비쳐서 반사가 돼서 그 붉은 빛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아이도 SP입니다. SP 3만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콜론 3만원, 5만원, 6만원, 하나의 노란 아이, 검붉은 아이, 6만원이고요. 여기 9만원. 아주 푸석 장렬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개인 7만원 있고요. 몬따니아. 8만원, 여기 8만원 아이와 9만원 아이가 있습니다. 문단이야 9만원 아이, 붉은 톤의 아이, 검정 톤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 군생 4만원이고요. 다크 누브라 5만원입니다. 홍상생술 이두근생 5만원이고요.
SP 세 아이가 있는데요. 15,000원, 3만원, 두 아이는 3만원이네요. 이렇게 3만원, 3만원 있습니다. 세 옆에 그러니까 이파리가 가는 아이가 있고요. 이파리가 막적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신 아이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대리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